620여 년 전 우리는 이미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중국 너머 가장 먼 곳에 자리한 대륙. 그 땅은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로 남았다. 그 미지의 땅이 꿈틀대고 있다. 더 이상 기아와 원시의 땅이 아니다. 척박했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고 대양을 향해 역동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대륙.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한 대륙. The KAIST project is to create something. We don't just build houses and universities, we build the future of Kenya. Our youth population, the youngest globally, we shall rise together.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젊은 대륙. 아프리카다. 이곳은 마사이 마라, 마사이의 땅이다. 세렝게티라고도 불리는데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원시를 간직한 사바나. 이 땅의 주인 마사이족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다는 전설의 전사들이다.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전사들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마사이족 마을. 먹고, 입고, 자는 일상의 모습은 여전히 전통적이다. 하지만 변화의 거센 바람은 마사이의 땅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쳤다. 요즘 마사이족 젊은이들의 필수품, 휴대폰이다. For myself, I bought this one from mobile. This one we order from Nairobi. He deliver, he send like a parcel. You have a mobile, a smartphone, you can do a business with that. Yeah, even sometimes we sell our products from Kenya to US to China to Germany and also Canada. We can deliver all over the world. 깊은 오지에 전해진 가장 현대적인 문물. 이 문물 하나로 마사이 젊은이들은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가 아니다. 케냐의 수도이자 산업의 중심지 나이로비. 아프리카 무역의 중심지이자 동아프리카 허브 도시다. 나이로비 외곽. 제조업체들이 모인 한 공업단지. 아침 7시 출근길을 재촉한다. 바바리! 무소리! 쭈리! 네. 이 조그만 마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마 한 반 이상은 우리 회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업체는 한인 기업이다. 현지 직원이 7천여 명. 최영철 회장은 35년째 케냐에서 가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 업체의 공장 규모는 약 7만 제곱미터. 지역 대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케냐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케냐의 국민 기업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가발은 하루에 약 40만 개에 이른다. 1년이면 1억 2천만 개가 넘는 양으로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다. 원산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다. 제작 과정 대부분은 수작업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숙련된 노동력이 중요하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이 업체는 이직률이 낮아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 제품도 아주 잘 팔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회사 여자 상품. 가발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통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발이 엑스텐션, 자기 머리하고 연결해서 쓰는 걸 가발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꼭 써야만이 비듬도 방지할 수도 있고 냄새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햇빛이 들어가니까 흑인 여성한테는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꼭 필수품입니다. 가발이. 흑인 여성 열의 아홉은 가발을 쓰는 아프리카에서 이 기업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현재 케냐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잠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150여 종의 가발을 생산 중이며 현지 판매뿐만 아니라 12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케냐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또 기후가 좋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순재주도 좋고 우리 가발은 그 노동력이 많은 아프리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전 근무가 끝났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다. 직원들은 대부분 지역민인 기쿠 유족,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다. 기쿠 유족은 초대 대통령을 배출한 똑똑하고 성실한 부족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직원들은 케냐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는 자부심이 넘친다. Before previously in the African culture and in the Kenyan culture discriminated and they could not find them working or being engaged in any work for their independence or even to feed their families. But now we are proud with this the integration and the diversity of the South Korean. 풍부한 여성 인력은 가발 공장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고 직원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My dream. Well, I have so many. Putting a business for my mom. Yeah. A grocery store or a beauty shop. She has sacrificed a lot for me to go to school. She's a single mom actually, so we were living. Hey. 자네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막막했던 현실에서 꿈꾸는 미래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이런 꿈들이 모여 케냐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Economically, and they are feeding their families, their mothers and their grandparents. Economically, the trickle down effect, which is reaching. Economically impacting the whole community and the whole nation. 오후 4시 출근이 이른 만큼 퇴근도 빠르다. 공장 주변으로 노점상들이 늘어선다. 자연스레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된다.
이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제조업의 불모지가 아니다. 그 아프리카는 이제 옛날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주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많지요. 많이 젊어지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많이 발달하면은 발전하고 가면은 그러다 보면은 한국 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될 테고. 동부 아프리카의 강자로 떠오른 케냐. 그 변화의 중심에 젊은이들이 있다. 케냐 법과대학. 이곳에 재학 중인 25 실비아를 만났다. My name is Rovia Gathoni. I study here at the Kenya School of Law. I'm pursuing my bar studies. The reason why I chose to pursue law is because in future I'm interested in influencing policy in the areas that I am passionate about. 실비아는 꿈 많은 요즘 젊은이다. And don't get me wrong, I do love law,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I am pursuing. 낮에는 법대생이지만 저녁에는 180도 변신한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심에 있는 한 게임방. 게임방은 요즘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다.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생긴 변화다. 현재 케냐의 인터넷 사용자는 4,600만 명, 아프리카 3위다. 이곳에서의 실비아는 케냐 최초의 여성 e스포츠 프로 선수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실비아는 유명 격투 게임에서 케냐 최고의 선수로 급부상했다. Honestly, I'd say that the number of e-sports athletes in the country are like 1,000, 2,000. The interest is there because more and mor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realize the economic opportunities that it can afford them, not to mention that they just love playing video games, so the interest is there. 실비아의 애칭은 화살 여왕이다. 동아프리카 여성 선수들 중 처음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후원을 받을 만큼 인기가 높다. 디지털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신풍경이다. The long-term goal is to be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faces of gaming and esports in Africa and to show the world that esports is a part of this region that we deserve the same respect. I just want some meaningful and constructive change.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 차원에서 견인되고 있다. 지난 4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2024 커넥티드 아프리카 정상회의. 아프리카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투자와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아프리카 49개국 정부 대표단이 함께했다. How can we expand that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to make sure that it cuts across Africa?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Our digital economy comes the fundamental enabler of the aspirations of over a billion Africans. Africa's digital economy has immense potential, which is projected to reach US$700 billion by 2050. We shall rise together. 인터넷 사용자 4억 7천만 명. 10명 중 6명이 25세 이하 청년인 아프리카. IT를 무기 삼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Our young people across the country access any digital or IT-enabled services opportunities globally. So companies looking at the 1.4 billion market of Africa can actually locate here in Kenya. And through that, we believe more opportunities for the Kenyan youth will be created.
디지털 혁신을 위한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이로비 남쪽에 위치한 쿤자 테크노폴리스. 아프리카의 실리콘 사바나를 목표로 계획된 첨단 도시다. 아프리카 최초의 스마트 시티가 될 이곳의 1순위 프로젝트는 향후 케냐의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핵심이 될 케냐 과학기술원이다. 이곳의 공사를 맡은 곳은 한국의 한 건설업체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케냐 과학기술원 프로젝트는 케냐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한국의 카이스트를 모델로 전기 및 전자, ICT 등 6개 핵심 학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케냐의 젊은 인재를 길러내고 케냐의 미래가 시작될 곳이다. 과학기술대학교는 케냐 젊은이들에게 꿈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케냐의 제 핵심적인 미래의 가치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쿤자 테크노폴리스는 기본 인프라 공사와 1단계 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까지 끝낸 상태다. 앞으로 과학단지, 상업시설, 주거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1단계가 완성되면 17,000개의 일자리와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의 역할이 크다. Within a very short span, Korea was able to move to from a poor country to a highly developed high-tech country. We identifie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be the model of academia that will help Kenya and Cuncha Technopolis achieve its dream. A really innovation ecosystem that will make Kenya achieve the vision.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를 향해 케냐는 지금 새로운 사바나를 건설 중이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 대서양을 향해 열려있는 가나는 대항해 시대 이후 황금 해안이라 불리던 무역의 요지다. 대표적인 항구도시 테마는 지금도 가나 수출입의 80%를 담당하는 가나 최대 물류기지다. 오늘은 먼 바다에서 잡은 참치가 도착했다. 한국 원양 어선이 잡은 참치다. 참치는 항구에서 가까운 가공 공장으로 옮겨진다. 한국 기업이 가나에 진출한 첫 참치 가공 업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은 2,200여 명. 이 중 3분의 1가량이 쪄낸 참치의 살을 발라내는 작업을 한다. 다른 참치 어종에 비해서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3kg 되는 참치를 가지고 여기서 살코기를 정성하는 공장입니다. 이렇게 가공되는 참치의 양은 하루 130톤, 연간 3만 톤 규모다. 수작업이 많은 만큼 풍부한 노동력이 기본이다. 이 자동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생산 품목이라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곳에 상당히 경제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나는 우리 원양 어업계가 1960년대부터 뿌리내린 곳이다. 지난 2002년
원영어선 세 척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 일곱 척을 보유한 업체로 성장했다. 이곳 가나에 진출한 이유는 가나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또 이 가나가 이 중서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정치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곳에 진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는 참치 가공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사는 여성들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 I'm happy. Very, very great happy. So I want you to next time that you bring another set, then everything. I'm happy. The timing of this company is very perfect for employment and for the economy of Ghana. When Cosmo came, there's value addition to the fish stock we have in Ghana. They have added value. 생산된 참치캔은 50여 개 브랜드 이름을 달고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된다. 가나는 이러한 자원과 노동력을 산업화와 접목하면서 서아프리카 경제 규모 2위에 올라섰다. 수출 주도 산업화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가나. 이런 가나의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농업이다. 수도 아크라 외곽. 곳곳에 카카오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초콜릿이나 코코아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가나의 대표 농작물이다. 가나의 카카오 생산량은 세계 2위. 카카오 재배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000배 규모에 종사자가 13,000명이 넘는다. 카카오는 노랗게 숙성되면 수확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콩은 열매 안에 든 씨앗이다. 가나에서 생산하는 카카오는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데 그 비법은 바나나 잎을 덮어 자연 발효하는 가나만의 특별한 방법에 있다. We do the proper fermentation. That's from the sixth day period. Quality is there because we wait for our cocoa to mature fully before we harvest, and also we did proper drying and proper storage. Gets our cocoa is of premium qualit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가나는 국토의 반 이상이 농경지이고 10명 중에 4명이 농업 분야에 종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벼 재배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벼 재배 지역이고 왼쪽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수도 외곽의 대규모 벼 재배 단지. 가나의 새로운 농업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다. 가나는 풍부한 수자원과 넓은 평지 덕분에 농업이 근간 산업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50%도 되지 않는 생산성이다. 아, 오늘도 뜨겁겠다. 뜨거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겠네. 가나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과 손잡았다. 농촌진흥청의 코피아 센터는 지금까지 가나에 적합한 벼품종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게 코리아 뭐 이제 우리 통일벼가 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나 품종이 반이 들어가 있어요. 교배를 해가지고 통일벼의 장점도 있고 쌀에서 향기가 나요. 여기 향기 있는 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반씩 섞여 있어요. 통일벼는 70년대 대한민국 쌀 자급이 가능하게 만든
기적의 품종으로 일컬어진다. 이 통일벼에 가나 고유의 품종을 접목해 개발한 것이 코리아모다. 여기 아그라 품종은 키가 크니까, 키가 커놓으니까 이삭이 달리면 다 쓰러져버려.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농사를 못 짓거든요.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코리아모 품종은 특징이 뭐냐면 분홀수가 많고 키가 작아. 키가 작은 품종이면서 수량이 많이 달린 게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밑둥을 싹싹 잘라서 한꺼번에 쫙 수확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저항성도 아주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지 농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다웬야 마을 농민들이 코리아모 수확 소식에 모였다. 이모작을 하는 가나지만 기계로 수확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풍경이다. 코리아모가 가져온 변화는 이뿐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전체 55개국에서 40개국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쌀이 부족해 가지고 매년 동남아시아로부터 쌀을 수입해다가 먹는 나라가 거의 다입니다. 이 쌀을 지금의 현 수준에서 어떻게 증산을 하느냐. 이것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경이다 하는 거예요. 가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다섯 배 넓이에서 벼농사를 짓지만 매년 쌀 수입량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런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한국의 K-라이스 벨트 사업이다. 코리아모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Koriamo is very good. Last season we tried it on our fields and we got the records, the year records. We had all the varieties and their records. And it's one of the promising variety. And the farmers like it because of the yield. 식사 시간. 코리아모로 밥을 지었다. 맛에 대한 현지 농민들의 평가는 단연 최고다. 코피아는 지난 2년에 걸쳐 가나 농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벼 품종 평가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리아모가 매번 1등을 차지했을 만큼 만족도가 높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던 것도 간격을 맞춰 모를 옮겨 심는 방법으로 개량했다. 이렇게 재배된 코리아모 종자는 전국에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If you have this project and it is well spread across the country, in a few years' time, you become self-sufficient in food production. My relationship with this project is well rooted in the project we are doing here as a country in this ministry called the Planting for Food and Jobs. After they are gone, we will have to take over and continue. And that is exactly what we are going to do. 현재 K-라이스 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면해 있는 아프리카 북서부의 모로코. 입헌 군주제인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다. 카사블랑카 해변에 지어진 하산 2세 모스크는 모로코 대표 성전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졌다. 모로코의 주요 항구이자 27km 거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모로코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 탕헤르. 탕헤르는 모로코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생산의 메카다.
탕헤르 외곽에 자리한 한 자동차 생산 공장.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유럽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직원의 99%는 모로코인으로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이들이다. 이 공장의 생산량은 현재 연간 40만 대를 웃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다. Actually, we produce more than 1,345 car a day. That means 61 car an hour. That means, in other words, a car every minute. 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미래 산업을 만들겠다는 국왕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 결과 공장 가동 4년여 만에 누적 생산량 97만 대를 달성했고 모로코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1위 산업으로 떠올랐다. 완성차는 대부분 수출된다. 이를 위해 공장 앞에는 철로가 완비되어 있다. 한국까지 운송하기 위한 것이다. This is our train station where we export and we ship the cars to the ports. Most of the production is exported. More than 93% of the production is exported to more than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매일 기차로 완성차를 수송하는데 도착하는 곳은 탕헤르 항구다. 이곳에서 매년 400척이 넘는 배가 자동차를 싣고 나간다. Bunch of young people, motivated young people, coming looking for a better future, and we needed to offer them new opportunities and new jobs. And the car industry could be and is now a driver to offer these new opportunities for our youth.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위치한 자동차 직업 훈련원. 이 학교는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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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학생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 지원해 뽑힌 인재들이다. 2년제인 이 학교는 자동차, 자동화 시스템, 기계 등 세 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고 수업과 현장 실습이 반반씩 이루어진다. 현재 모로코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70만 대. 2030년까지 100만 대 생산이 목표인 만큼 잘 훈련된 인력이 필수다. The automotive industry in Morocco is one of the emerging economic sector. It's necessary to ensure a highly qualified workforce for the factories. From different profiles between operators, technicians, and engineers. 이 학교는 우리나라 자본과 기술 전수로 세워졌다. 시작은 지난 2008년 모로코 정부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다. 한국의 한 기술 교육 대학이 선진 직업 훈련 제도와 교수법을 전수했고. 2013년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만 명의 기술자를 배출했다. 현재 이 학교의 취업률은 98%. 자타가 공인하는 모로코 최고의 자동차 관련 전문 학교다. After graduation, I'm aiming to finish my education and in the same time get inherited in a good company to both get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in the field and grow my value in the professional world. My dream is to become an automated system engineer working in one of the big companies like Siemens, Schneider, or maybe working overseas in a big country like Korea or Japan or the US. 이런 모로코 정부의 노력은 모로코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지난 5월, 모로코 자동차 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관련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끈 사람은 신생 자동차 기업 네오모터스 CEO다. 이 차는 지난해 네오모터스가 시장에 내놓은 모로코의 첫 자체 브랜드 자동차다. 자동차 단순 조립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토종 자동차를 탄생시킨 것이다. This is Neo, first Moroccan brand of Moroccan car. We spent 7 years to build this beautiful car. In this car you can see 20 years of development of automotive industry. Totally recyclable car. Okay? This is not steel. This is fiberglass. This fiberglass can build here in Morocco. And this is our proud, this is our Moroccan engine built here in Morocco with all the parts. 엔진은 프랑스 회사와 합작해 개발했지만 부품의 65%와 조립은 메이드 인 모로코다. 현재 모로코 내 자동차 부품 공급 회사는 약 250개. 네오모터스는 이 중 40곳이 넘는 자국의 부품 업체들과 협력해 신차를 완성했다. 자동차 산업을 들여오면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온 덕분이다. 네오모터스는 올해 1,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Thank you. La présentation à Sa Majesté le Roi de la voiture de Neo Motors, une société détenue par des capitaux marocains. Neo Motors는 지난 5월 국왕 앞에서 수소차 시제품도 선보였다. 나심 사장은 이 공로로 모로코 왕실 창조 훈장을 수여받았다. An industry that needs and that creates a lot of wealth, a lot of experience, a lot of technology, and a lot of jobs. Our producer, and we are building the recycling value chain, deep zero, net zero footprint in our car ecosystem process. 모로코는 미래 동력이 될 자동차 산업과 연동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택했다. 그리고 척박한 땅으로 버려졌던 사하라 사막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사막 한가운데 도로와 송전철탑이 끝없이 이어진다. 모로코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길이다. 도착한 곳은 세계 최대급 규모의 누르 와르자자트 태양열 발전소. 첫 번째 단지만도 축구장 600개 면적에 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며 24시간 전기를 생산한다. 52% That's why we start with this project, which is the biggest project in all over the world, with a capacity of 582 megawatt. 582 메가와트의 전기는 2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조량 덕분에 낮에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에 발전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모로코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52% 달성 목표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는 에너지원의 90%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풍력 발전량도 늘리고 있다. With this target that put us in a leading position
of course, in the continent, but globally. So all our ingredients are here to establish a real economy, real industries of the future. So we believe, and we are working on that, in order to make Morocco a platform for manufacturing different goods to address the global market. 자동차 산업과 재생에너지를 발판으로 미래형 제조업의 메카를 꿈꾸는 모로코. 아프리카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은 모로코는 발빠른 행보로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은 동아프리카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다. 이른 아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로 해안가가 떠들썩하다. 1990년대 가난한 나라였던 탄자니아는 정치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6%대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동부 아프리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다르에스살람으로 빠르게 통하는 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탄자나이트 대교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2022년 우리 기업이 완공했다. 이 대교는 한 탄자니아 협력의 상징으로 현재 랜드마크가 되었다. 탄자니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또 하나의 길이 있다. 탄자니아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다. 탄자니아 내륙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제 표준 규격의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1단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다. 탄자니아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철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철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업이며 1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부 재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500km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1단계는 탄자니아 내륙과 항구를 잇는 1,219km로 올해는 그중 400여 킬로미터 구간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구간이 완성되면 인근 내륙 국가들도 탄자니아 항구까지 연결돼 대양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This project, the Tanzanian, also benefit our neighbors country, DRC, Congo, Burundi, Rwanda, Uganda, and Zambia. So you can see the idea of Her Excellency, Madam President, Dr. Samia Suluhu Hassan, is to make sure that he connect all the land-linked country to the port which are available within Tanzania. So this 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For us, it's like a game changer in our economy. 이번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로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을 선택했다. 이 전기 기관차도 한국 업체가 납품한 것이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기관사의 운전 교육이 한창이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해 벌써 6개월째다. So how compared to you drove previously, what is the difference to electrical? This is a peaker in peaking power. Accelerates very big. Yes. Compared to that one. Very proud. Also, I feel as a blessed ones, selected ones in this East Africa. It's of countries. 지난 4월,
다르에스 살람역에서 한국 전기기관차의 시승 행사가 있었다. 최대 시속 160km. 아프리카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는 전기기관차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 2021년 한국 업체와 전동차, 전기기관차 납품 계약을 맺었다. 총 3,354억 원 규모다. 차량뿐만이 아니다. 열차 운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 이곳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은 한국 코레일이 전수하고 있다. So we choose Korean because they have reputable railway network. They have the very safe railway operation. Their punctuality is almost 100%. Korean, they've demonstrated to the government of Tanzania to be one of the good development partner of the country. 탄자니아의 철도 사업은 아프리카의 미래로 통하는 길을 닦는 사업이자 우리에게도 아프리카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다. 한국에서 제작된 최신 전동차가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는 순간 한국과 아프리카는 함께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머지않았다. 차후에 발생되는 사업 자체가 탄자니아로부터 케냐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은 점점 더 우리가 철도 차량이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드넓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지금 젊은 대륙 아프리카가 오고 있다.